어느 고등학교 급훈이 이거라죠. 2호선을 타자. 참 좋은 말인데요. 왜냐? 2호선에 사는 곳에는 2호선이 서는 곳에는 명문 대학들이 많이 있고 국내 최고 외국인 미녀 에이미 선생님도 2호선 라인에 사시니까요. This stop is Samsung. Samsung, you may exit on the right. 예. 그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이 목소리에 감동받으신 코리아 헤럴드 기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에이미 선생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또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미래 파트너의 비주얼을 결정한다. 어떤 분 목소리인지 아시죠? 예, 디바 제시카 선생님이십니다. 어우, 지금 이 두 분 양대 미녀께서 지금 동양과 서양을 대표해서 와주셨어요. 제가 증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토익 강의 해온 덕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두 여선생님과 함께 강의하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토익 점수 잡으러 내가 왔다.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여러분 반응 좀 볼까요? 자, 뭐 지금 오늘 제시카 선생님 예쁘네요. 뭐 이래갖고 제시카 선생님이 팬을 몰고 많이 와주셨고요. 에이미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 많이 또 해주셔야죠. 바로 저할 때는 이렇게 별풍선 안 나오다 바로바로 이제 막 나오네. 시카 에나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땡큐. 채팅창에 이런 분이 계세요. 아, 시카쌤 여기 자꾸 나오지 마세요. 저희 집중 안 돼요. 집중 안 되지만 또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도 저 오늘 토익 문제도 재밌게 또 많이 풀면서 이 두 선생님의 훌륭한 발음으로 에이미 선생님, 제시카 선생님의 훌륭한 발음으로 또 공부가 될 겁니다. 지금 프랭키, 제시카 선생님 초대하지 마시지 뭐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고 추우니까 호우님, 와우 미녀쌤들 때문에 오늘 토익 공부가 잘 됐는지 걱정입니다. 야, 토익 만점 고고님 별풍선 5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익 만점 고고님 누군지 알 것도 같고 근데 바로 또 패왕공포님 별풍선 10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카움님 고등학교 때도 안 하던 공부하러 왔다. 혹시 디바 제시카 선생님 알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게스트자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예쁘신 에이미 선생님. 노! 예. 시카와 곰팅님 별풍선 337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와, 337. 예. 예, 대단하십니다. 와, 지난주에 비해서 여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네요. 리액션까지. 아주, 예, 제가 그 디바 제시카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하면서 네. 이 아프리카 생리를 또 많이 배웠어요. 이제 그러면서 네. 지금 또 배우고 또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또 이제 이쪽을 또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배우고 있습니다. 매력 터지는 두 선생님이 토익킹 김대균을 차지하러 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으로 인해 캐나다 국가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매력의 에이미 선생님. Hello, nice to see you. Thank you for coming back. Nice to meet you. 나는 잘났다. 나는 멋지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을 일삼아도 밉지 않은 연인. 그리고 보니까 보통 이제 뭐 섹시미를 강조하면은 실력이 없고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건 볼 줄 압니다. 근데 실력도 좋으신 솔직함과 도발적 매력으로 아프리카 TV를 평정한 디바 제시카입니다. Hello guys, welcome back to 김대균's Stoic King. Good to see you again. 메간 파리파리님, Where is Danny today? 데니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아마 뵐 기회가 곧 있을 겁니다. 디바 제시카는 두 달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제 오디션에 참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EBS에
Who's Next Top Teacher라는 오디션이라던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어제 너무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요. 그 EBS TV에 그 Next Top Teacher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선과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지금 현재 10명의 선생님이 컴피티션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일단 오디션을 어제 마쳤는데 또 이게 아프리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채팅을 읽고 같이 영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그렇죠. 네. You're gonna win. 아, I hope so. 지금 뭐 섹시미의 교육적인 이미지를 같이 갖추려고 또 이제 저 야심이 대단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공개 오디션 반응이 상당히 이제 좋았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의 여신이신데 실시간 반응 어땠습니까? 실시간은 제가 오후 2시에 진행을 해가지고 사실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양보다는 질이죠.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영어 채팅을 열심히 해주셨고 또 50분이나 진행이 됐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EBS는 좀 언어 순화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어려움은 없었는지? 제가 워낙 개인 방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이거 짜증나 라고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짜증나 이런 건 사실 방송 용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짜증나지만 제가 오늘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어 순화를 살짝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 어제는 어떤 옷을 입고 가셨나요? 어제는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EBS답게 입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성을 여전히 살려야 되는 것인가 했는데 저는 그 중간에 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찾은 것 같아요. 예, 그 또 화면에 저기 벌써 띄어졌는데 아주 오묘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오묘한 옷이었죠. 예. 이걸 왜 물어보냐면 디바 제시카가 방송을 하실 때는 좀 옷을 시원하게 입으시는 그런 편이죠. 그 이유가 미국에 갔을 때 클럽을 자주 다녔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와, 맞아요? 소문을 벌써 들으셨구나. 저는 좀 영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는 자유분방하게 자라고 왔습니다. 근데 시원한 차림새만 보고서 공부랑은 담을 쌓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에이미 선생님은 캐나다 쪽인데요. Some Koreans say beautiful girls don't study. Really? Don't like study. That's a real saying here?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it? Oh, well, I think from a Canadian perspective, I don't agree with it. Because in Canada, we're taught that women can be everything, like beautiful and smart and sexy. Whatever you want to be, you can be. 여러분, 저 예쁜 데다가 뭐 못하는 게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보통 뭐 미녀는 공부를 안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편견도 한국에 조금 있긴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개념을 깨는 디바 제시카 선생님 오셨고 에이미 선생님 캐나다는 그런 거 없다. 여자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 아, 여자는 무엇이라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분이 또 좋은 공부도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걸 또 많이 보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노는 두 미녀 선생님들. 하지만 이 두 분을 처음 보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노는지 잘 가르치시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일단 노는 것부터 증명해 보기로 하죠. Amy, Sam. Yeah, we're gonna listen to Cerebro with me, me,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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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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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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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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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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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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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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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네, 이게 굉장히 아프리카스러운 거죠. 좋은 음악 나오면 채팅창에 전부 다 민민민만 치고 있어요. 자, 자, 이 노래 필리핀에서 들어봤다고 그러시는데 요즘 이 노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지 사실 오래됐어요. 대균바라기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통 미미미미. 그러니까요. 온통 미미미. 시카 언니당 해가지고. 네, 얄섭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치도 왔어요. 안녕. 이 산적 화장군님 부산분인데 오늘 질문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신 분 있고요. Oh, Megan asked a question. Amy, random question. Do you like poutine? Of course I like poutine. I'm from Canada. Megan, have you tried poutine before? It's amazing. French fries with cheese curds and gravy. Oh, really? 아, 그 메간 선생님이 저분이 영어 회화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데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프로그램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메간 파리파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그 Y 학원의 원장님이 김대균 아프리카 TV 들어봐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사들이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찔리는 사람 많죠. 나오세요. 나와서 좀 말하시면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서로 친해보겠습니다. 괜히 저 만난 적도 없으면서 뒤에서 욕하지 말고. 자, 그러면 내년 5월에 토익이 바뀐다는 소식 디바 제시카 선생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청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토익이 바뀐다고 했는데 들으셨어요? 어떤 정보 좀 줄 수 있나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사실 제가 인정해야 될 건 있어요. 저는 토익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김대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어유,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또 이제 또 상승 효과도 많이 있을 겁니다. 토익이 좀 어렵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 제가 지난 토요일에 토익 시험 보는데 보통 결시율이 3분의 1 정도 있었는데 다 차더라고요. 우선 빨리 보고 되면 어려워지니까. 끝내자.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닥치면 하게 되는데 걱정하느라 공부를 못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닥쳐야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last minute pers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I am such a last minute person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도 또는 일도 마지막 순간에 해야 저는 그 짜릿한 쾌락이 쾌감이 있더라고요. 네. Amy, are you worried about the future? No, I never worry about the future. The only moment that counts is right now and all of the effort that you put into studying right now. And you just visualize success will happen in the future.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많이 쳐들어오셨는데 여기가 무슨 프로그램인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디바 제시카 선생님 계시고 에이미 선생님 계시고 두 분이 너무 아름답게 있으니까 그냥 영어를 모르셔도 토익을 모르셔도 가만히 계세요. 계속 여기서 듣다 보시면 야 이렇게 재밌게 토익 공부를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피토로님 대균쌤 요즘도 토요일에 가끔 특강하시나요? 파토로님이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특강 들으실 분은 EBS FM 김대균 토익킹 특강 게시판에 꼭 댓글을 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죠. 네, 예.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대한님께서요. 예. 김대균 쌤 왜 얼굴이 빨개요? 지금 여러분 제 입장이면 얼굴 안 빨개지겠습니까? 그 당연한 걸 물어보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저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뭐라고? 자, 이 바뀔 토익에 대한 또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닥치면 되는 법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또 잘 진행을 해나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에 붙어 있는 토익 학원 광고 같은 거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바뀌기 전에 토익 점수 빨리 따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12월, 11월 이렇게 올해 안에 따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 잘 들으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토익 시험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함께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열 방송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아이디 짝퉁대규님 등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어떤 질문이 있었죠? 네, 질문을 보니까요. 이 바뀌는 토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계신데 특히 그거 외에도 파트 5 그리고 파트 7을 풀 때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해주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바뀌지 않은 토익만 갖고도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도 이제 그쵸? 학생들이. 근데 나중에 바뀌면 파트 7에 트리플 패시지도 나오고 지금 더블 패시지인데 막 트리플 패시지까지 나오고 독해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시간 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파트 1, 2 디렉션즈를 이 방
방송에 나와서 성우가 읽을 때 5 문제 푸세요. 저도 항상 그렇게 풉니다. 이번 일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 토익 시험을 보죠. 제가 청담 고등학교에서 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파트 7 앞부분이 쉽다고 느리게 푸시면 안 돼요. 바로 빨리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경품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토익킹 복습 많이 해주시고 여러 세트 풀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파트 7이 약하다 그러면 또 경품이 있는데 진달래 토익 파트 7도 하루에 한 세트씩 풀어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소 머힐더님이란 분이 있는데 헐 고르저스 걸이다. 고르저스 걸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어도 하시고 지금 토익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요즘 어려운 일 많다고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괴테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Without haste, but without res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미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Without haste, but without rest. 디바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디바 제시카 선생님. Without haste, but without rest. 예, 어떻습니까? 저 지금 마음이 흔들리죠? 별로 반응이 없는데, 우왕, 목소리 봐. 예, 이제 잘 나와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잘 진행해 나가는데요. 오늘 두 미녀 선생님들이 저와 여러분에겐 선물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손에 쥘 수 있는 선물을 빠뜨릴 수 없죠. 선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바 제시카 선생님. 네, 여러분께 준비하는 선물이 많죠. 토익킹 12월호 그리고 진달래 토익 파트 7, 김대균의 킹스토이 교재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에 바우노바 커피에서 더치 커피 한 병까지 이거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게 참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산의 바우노바 커피 공태경 네. 대표님인데 네. 아마 말씀드리면 바로 갈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통이 크신 분이고요. 고마우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항의를 하셨대요.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는데 왜 딴 사람한테 선물 주냐. 물론 제일 먼저 푸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죠. 근데 제 이름 오늘 제 이름을 넣어서 답 올려주시는 분 에이미 선생님 이름 넣어서 답 올려주시는 분 오늘 디바 제시카 선생님이 팬을 몰고 오셨는데 또 그 이름을 넣어서 답을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귀염귀염 대균 대균 내꺼 뭐 기타 등등 닉네임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당첨률이 높아져요. 즐겨찾기 팬클럽 가입도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문제 풀게요. 에이미 선생님. Alright, we're gonna listen to Tycoon with Tycoon. 헬로 유 노 후 아 엠 예스 아임 퍼킹 타이로 리프레젠트 신스 펀 신스 투 앤 투 오 쓰리 커밍 포 더 플레저 펄스 간지 마 랩이 해피 유어 헐빗 버스 필린 노 다운 예스 데스 후 아 엠 데스 리즌 아 엠 온리 헤비 컨피던스 네버 스탑 마 웨이. 타이쿤이요. 한문으로 대군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타이쿤 토익을 냈어요. 그렇게 해도 됐고 타이쿤 또 이렇게 노래를 잘 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RDG123456 7님 디바님 보러 왔다. 대균쌤 나와서 놀랬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토익바라기님 닉네임을 대균오빠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키님 저 춤은 관광버스. 이게 어떻게 관광버스입니까? 이 캐나다의 아름다운 멋진 춤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파트 5 동사 특집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문제 많이 풉니다. 40문제 이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40문제 풀세트 파트파이를 푼다. 대단한 거죠. 소지갑님 댄싱 머신이라고 지금 댄싱 퀸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I can't 에이미 stop. 선생님. I can't stop. 예. 이 방송에 에이미 선생님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꿀잼 시카 캐나다 사랑이요. 이러면 저 디바 제시카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요. 샘내시겠어요. 약간 지금 그렇죠? 긴장하게 되는데요. 예, 그 또 근데 이제 또 동양과 서양의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서로 또 좋은 겁니다. 그죠? 추우니까 호호. 님의 닉네임 대규규규 은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반응도 뜨겁고 이런데 놀면 안 됩니다. 우리 저 오늘 공부 바로 시작해 나가는데요. 네. 문제 40문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네, I volunteer. 예, 그러면 에이미 선생님 1번 읽어드립니다. 문제 듣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Chili Mexican restaurant blank in the heart of Cancun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train station. A. Is situating. B. Situates. C. Is situated. D. Will situate. 정답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경품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점 받으라고 길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토익 만점 성적표 이렇게 책받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또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답 잘 나옵니다. 지금 그 C를 시카 짜응해서 제시카를 활용해서 이름을 또 맞춰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오답이 거의 없네요. 그냥 뭐 전부 답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토익킹 12화로 밍글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Chili Mexican restaurant. Chili Mexican restaurant은 is situated in the heart of Cancun. 예, 캔쿤의 아주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train station. 예, 기차역에 그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 나오잖아요. 비동사 PP형. 그러면 대부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위치되어 있으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답이 잘 돼요. 야채 볶음 크림, 빈칸디 전치사구, 고로 BPP. 뭐 좀 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디바 제시카 선생님. The director has blank that the workshop be postponed until next week. A. Suggest. B. Suggestion. C. Suggesting. D. Suggested. 예. 지금 뭐 발음 좋다 이거 올리지 마시고 답을 올리세요. 답. 지금 발음 좋죠. 당연히 좋죠. 이게 답이 빨리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틀린 오답도 좀 나오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오. 예. 토익킹 12어로 후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빨리 올라갈 때 참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뿌듯해요. 예, 그쵸? 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The director has. 예, 그 이사는. That the workshop be postponed. 예, suggested를 넣어서. 예, 네, 그래서 네. 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The director has suggested that. 예,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The workshop be postponed until next week. 예, 다음 주까지 워크숍이 연기되도록. 여러분, 이 suggest가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오고요. have 다음에 pp 온다. 이렇게 보시고 뒤에 수동태가 됐습니다. 산적하장군님, 이분이 부산 토익 강사님이십니다. 파고다 강사인데요. 고맙게도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셨어요. 고맙지 뭐. 주요 명제 중에 이제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요 명제충, 그게 이제 제안, 충고, 요구, 주장 이런 걸 이제 줄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고요. 자, 그럼 3번 들어볼까요? 에이미 선생님. Are you ready? Question number three. A reconstruction of the old bridge blank traffic congestion is being considered. A. Cause. B. Causing. C. Caused. D. Causes. 예, 답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답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토익킹 12어로 시그마 78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시카 에나벨님, 강원도 폭설이래요. 시카 에나벨님, 강원도 폭설인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 reconstruction of the old bridge. 그 오래된 다리의 재건이
causing traffic congestion. 그 교통 혼잡을 야기시키는 오래된 다리의 재건축이 is being considered. 고려 중에 있다. 여기는요. 앞에 명사를 꾸며 주는 ing 목적어. ing 목적어가 앞에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시카라는 분이 제시카 뷰티풀로 이름을 바꾸셨네요. 그리고 이제 백범 학 박사다. 어우, 되게 어렵다. 에이미 압도적으로 엄청 이쁘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저 제시카 선생님 또 화내시면 안 돼요. 제시카. 제시카 선생님. 자, 4번 제시카 선생님 읽어 드립니다. Question number 4. The executive position is blank on the company website and we're looking for new applications. A. post. B. posting. C. to post. D. posted. 예, 또 제시카 선생님 예쁘다. 또 이제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를 쓸 때 디바 제시카. D를 써서 그렇게 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문제 풀고 D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예, 지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맞춰 주고 계십니다. 근데 답은 안 쓰고 크크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시카 누나 짱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D인데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executive position is posted. 예, 그렇죠. 그 임원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On the company website. 회사 웹사이트에. And we're looking for new applications.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신청서를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제 is posted.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 토익킹 12호로 이런 제기를 쓴님 디바 제시카. 이렇게 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시카 선생님 인기 높습니다.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토익킹 12호로 드리고요. 5번 에이미 선생님 읽어 드립니다. All right, question number 5. When blank himself to the audience, Denny revealed that he will release his new movie tomorrow. A. introduce. B. introducing. C. introduced. D. introduces. 정답 맞춰 주세요. 아름다운 제시카 이런 분도 계시고요. A, B, B, B 많고 C도 좀 있고 A는 뭐냐? 이렇게 꾸짖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답들이 it's a tricky one. 좀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매니저 시카 이런 분이 계신데 토익킹 12호로 B번으로 맞춰주셔서 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시카 회로님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시죠. When introducing himself to the audience, 청중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Denny revealed that he will release his new movie tomorrow. 예, 데니는 자기가 분명히 알려줬어요. 자기가 새로운 영화를 내일 출시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데디 홍을 그리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문을 그렇게 넣어봤고요. When, while, before, after, since, though, ing 목적어 구문입니다. 이게 이제 토익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번 일요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장님, 난 12호로 이미 샀어요. 그러면 성적표라도 드리겠습니다. 방남식객님, 토익 성우 같다. 그렇죠. 우리가 토익 성우와 같기도 하고 외모는 더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자, 그러면 6번 계속해서 디바 제시카님. Question number 6. Budget proposals will be considered by the financial department only if blank in writing. A. A. Submitted. B. Submitting. C. Submission. D. Submit. 예, 제가 슬플까가 그 백범 학 박사다님 대균쌤 이쁘지는 않지만 목소리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시카 데빌님 B입니다. 이쁜 여성분이 문제 내주시니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에미쌤 짱 이러신 분이 또 계십니다. 자,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Budget proposals will be considered. 예산 제한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By the financial department. 재무부서에 의해서. Only if submitted in writing. 예,
이게 서면으로 제출될 때만 only if they are submitted in writing. 요것에서 they are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토익킹 12어로 지금 얄섬 님께 드리겠습니다. A급인 시카쌤. 제시카 선생님을 지금 팬으로 지금 아주 열심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예,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재밌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수동태가 기본이고요. 시카 대균 앤솔님, 전 벽에 대균쌤 성적표 걸어놓고 매일 봐요.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나봐. 성적표 어떻게 걸었지? 보내주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PD님이 직접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